해조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. 신유, 찬유, 전순이 1460년이고요. 해조라고도 하고요. 원문입니다. 번역문입니다. 목덜미 아래에 갑자기 낭포가 생겨 혹이 되려고 하는 것을 치료하려면 바닷말 한 그릇을 술두 대에 수일간 담갔다가 조금씩 떠 마신다. 또한 통째 생기는 임파선 결핵도 치료할 수 있다.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. 조리법입니다. 1. 바닷물 한 그릇을 술두 대에 담근다. 이렇게만 나와 있습니다. 번역문에는 또 증상에 대한 부분들, 치료에 대한 부분들도, 임상에 대한 부분도 있고요. 이 부분이 이제 조리법이 되겠죠. 그래서 이렇게 간단하게 나와 있습니다.